가슴뼈 쪽에는 사진상으로 아무 이상 없으세요? 차 사고가 나서 그 핸들에 여기를 좀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뭐 뼈에 금가거나 이상 있는 건 아닙니다. 뼈에 아무 문제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여기 혹시 가슴 부위에 혈관이 파열되거나 피멍이 든 건 아니고요? 글쎄요. 왜 있나? 좀? 아, 한번 볼까요? 예? 아, 예. 긴장 푸시고요. 조금 더 열게요. 저기 혹시 모르니까 유방외과 진료 한번 받아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이화실 씨? 왜요? 유방외과 진료 받아보시라니까요. 제가 전문 선생님 연결해 드릴게요. 유방암이라도 의심된다 이거예요? 아니 유방외과가 나 기도 안 차네. 아 유방암 진료하는 데 아닙니까? 선생님 정형외과죠. 뼈 전문. 남자가 유방암이라니 무슨 돌팔이요 쌤? 무슨 남자가 무슨 뭐 사심으로다가 막 주물러 대시더니 고작한다는 소리가 남자가 무슨 유방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대한민국에 유방암 걸린 남자 환자 있다는 소리 내가 처음 듣네. 무슨? 아 그러니까 돌팔이 뼈 전문 의사가 한번 해본 말이니까요. 속는다 셈 치시고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네 말씀대로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남자는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가슴 없어요? 남자랑 여자랑 똑같았어요. 똑같이 아프댔어요, 엄마가. 아니, 저, 남자 선생님 아니셨어요? 정형외과 선생님이 특별히 트랜스퍼 해주신 환자네요. 예, 그러니까 금속고 이게 남자 선생님인 줄 알고 저도 일부러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남자 환자분이시라 예약 안 하고 빨리 바로 진료받게 해드린 거예요. 저기 환자라는 소리는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검사 받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어떻게 남자 선생님으로 바꿔드릴까? 체크해봐. 최 선생님 두 달 뒤에 가능하신데요. 그때 다시 예약 잡고 와서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옷은 왜? 아니, 빨리 해주세요. 탈의실 가서 벗으세요. 옷은. 안내해드려. 쪽으로 오실게요. 들어왔나? 야, 이걸 가져왔어요. 초음파에 결절이 보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세요. 조직 검사까지 할게요.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손 여기 잡으시고요. 손 여기 대시고 여기요. 자, 좀 더 붙으세요. 좀
한다. 모아서. 아, 잠깐. 네. 네, 제가 할게요. 하세요. 아, 아직 붙으면 되는 거죠. 좀 더요. 아빠 좀만 참으세요. 아플수록 가슴이 탄력 있다는 거고요. 아플수록 젊다는 거고. 조금만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예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기 낳는 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숨 편하게 쉬시고요. 참으세요. 어떡해. 숨 참으세요. 암입니다. 유방암이에요.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 100여 명 남자 유방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네요. 100명이나 있었다고. 환자분, 어디 가십니까? 저보고 유방암 환자라는 거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저더러 저보고? 저 남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쌤?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젊잖아요. 앉으세요. 일기예요. 물론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기니까 환자분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유방암이라서요. 남자도 유방 있으니까 유방암 당연히 걸릴 수 있습니다. 남자 유방암이라고 돌연변이거나 완치가 힘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 유방암하고 똑같아요. 예후부터 검사, 수술, 치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여자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앉으세요.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저 지금 암이면 지금 암이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디션 한 달 남았습니다. 오디션이요? 그때까지 제 가슴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앉으세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아무도, 어느 아무도. 그냥 다 아무도다. 병원 의료진은 밖에 환자분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발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밀 절대 유지해드립니다. 그건 환자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시기 전에 수술 전 협진실 들러서 꼭 추가 검사들 받으시고요. 자, 이것이 환자분의 가슴입니다. 여기 이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가 꽃판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것은 바로 젖꼭지고요. 왜 하필 저 유방암이에요? 남자도 유방이 있으니까 유방암이죠. 그렇구나. 수술은 열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다행히 초기시니까 여기 이 암덩어리만 부분 절제하는 것과 가슴 전체를 드러내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수술 전에 환자분께서 반드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기라면서 가슴 전부를 왜 드러냅니까? 예? 가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수영은 어떻게 합니까? 셔츠 입었을 때 한쪽 가슴이 없으면 뭡니까 그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여자 가슴 아니라 그냥 막 드러내자 이거예요? 남자 가슴 아니에요?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6주간 매일 병원에 오셔서 10분씩 받으셔야 됩니다. 방사선 치료 어떻게 6주간 받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 가슴을 어떻게 살아요? 가슴 없이는 못 살아요. 부분 절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술 자국은요? 어느 정도 남겠죠. 여자 가슴처럼 신중하게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안 남을 수는 없는 거죠. 가슴에 칼 자국 있으면 흉하니까. 흉한 건 어쩔 수 없죠. 점점 옅어집니다. 여기. 여기. 이 꽃판 부위 색깔이 짙으니까 이 사이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꽃판 경계선을 따라서 칼을 대주시면 칼자국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여자가 봐도 모르게. 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쪽같이.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예쁘게 해주세요. 원래 제 가슴처럼. 암입니다. 유방암이에요. 다음번 수술 스케줄은?